이런 한번 써보게요. 네, 그러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guys. 오늘은 춘천에 왔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가 바로 김유정 문학촌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오늘 이 김유정 문학촌이 문학진흥법에 의해서 국립문학관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이렇게 하고요. 연주도 같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될 텐데요.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 오늘 진짜 날씨가 대박이에요. 춘천까지 오는데 조금 힘들긴 했는데, 오니까 너무 기분도 너무 좋고, 또 저는 이따가 한복으로 또 갈아입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오늘 그래서 머리도 약간 2대8로 쪽진 머리로 해봤는데, 한복 입고 이따 만나요. 리허설 장면도 좀 보여드릴게요. 유정이 안회남에게 여러분, 제가 일하러 왔는데 무슨 여유로 이렇게 즐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we just had 2 full hours of rehearsal at the stage, and after that I had a special meeting with my director, and then we went over a few lines, and then we had to eat lunch. I had a quick lunch right after the rehearsal, and now I am supposed to meet with the 붕장 team, and they have prepared this hanbok for me, Korean traditional dress, and apparently they're not ready yet, so I am just waiting here with my cup of coffee. And oh, you see my bag? It's my new bag that I got from Near to the Lord. 인스타그램에 보면 Near to the Lord라는 이제 Christian goods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예쁜 말씀 구절들과 그리고 이렇게 Christian goods bags도 있는데, 여기에 정말 다양하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캔버스 백, 보통 에코백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썸 구절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 이제, 아, 너무 스타킹이 있는데? 제 스타킹이랑 뭐 이것저것 제 파우치, 펜, 간단하게만 일단은 다 중요한 거 차에다 두고 나왔으니까 5분만 여기 있다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만나요! 저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어때요?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너무 예쁘죠? 네이비 한복 입고 갑시다. 유정은 병과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암울한 시간에 오히려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육신을 파내어 하얀 종이를 채우듯 신명을 다해 우리의 모습을 그려갑니다. 유정은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한자 한자 곧 우리 곁을 떠나가려 합니다. 아, guys, look! 오늘은 제가 여기 지난번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왔던 동작 구름 카페 여기 열었네요. Today is Friday and look at this amazing view!
I actually drove here because my feet are kind of hurting. So I didn't want to over exercise, but oh my gosh, this is so pretty. Look. This is where I live. And the subway goes! We're... 제가 있는 곳은 바로 동작대교입니다. 동작대교. Sunset! 멋지네요, 여러분. 이제 서울에서 선셋을 즐길 날도 얼마 안 남았다니. 내려가 볼게요. 아, 내려왔는데 오늘 날이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선선해서 약간 비 올 것 같은 날이긴 한데 뻐꾸기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아 너무 시원해요. 일단 너무 덥지 않으니까 살 것 같아요. It's so nice. It's so cool. 아, 오늘 하루 종일 막 묵혀있던 것들이 가슴에 묵혀있던 것들이 지금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여러분도 많이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지 우리 면역 체계도 더 느니까요. 여기는 마리나 요트 바로 옆인데 뒤에 남산 타워 보이시나요? 그 저 옆에 북한산 저기 제트보트, 제트스키죠? 제트스키 타는 사람도 있고 아 갑자기 여러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선셋을 보니까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시 서울에 와서 유학하는 거였거든요. 서울이란 도시를 어떻게 해서든 사랑해야 되겠다. 좋아하는 지역을, 장소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에 제가 사랑에 빠졌던 곳 중에 하나가 저 남산 둘레길과 그리고 북악산 여기인데요. 여기서 부암동 제가 정말 사랑에 빠졌던 곳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니까 너무 갑자기 I was feeling kind of emotional. So yeah, walking is very good in this kind of sense. You know, it makes you think about your past. You start reflecting on. Yeah, it's a very good way to organize your thoughts. Let's keep walking. Wow, 너무나 예쁜 꽃길이 있어요. 언제 누가 이렇게 꽃을 심어놨대? Oh, it's so pretty. 너무 예쁜데요? 저는 지금 영국 비자를 위해서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병원에서. 결핵 검사를. 그래서 지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우려도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검사를 받긴 받아야 하는 거니까. 막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볼게요. 죄송한데 말씀 좀 물을게요. 비자 신체 검사실이 어디예요? 직진하시면 네. 끝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를 거쳐서 비자 신체 검사실로 가고 있어요. 신기했던 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확진자 동선 체크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가고 있습니다. 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일단 좀 찾고 갈게요. 이제 찾았어요. 저기 앞에 비자 신체 검사 보이시죠? 두근두근 거려요. 가볼게요. 마치고 저는 4층으로 올라갑니다. 4층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수납도 여기서 한다라고 해요. 지금 이거 검사 받는 것만 해도 거의 1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따가 수납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일단은 4층으로 올라갈게요. 수납을 다 했으니 영상의학과로 가서 의사과가 이쪽이라고 하네요. 지금 흉부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뭐를 이제 또 다음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피곤하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래도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으로 간다라는 게. I'm very excited, but at the same time, I'm really, I don't know what to expect. So it's kind of crazy. But anyways, I think the doctor's gonna come soon. So kindly apologize for the amount of questions. No worries. So I'm just gonna read it out. Admissions office, because obviously those emails go to you. But one way that you can do it is. Welcome back to my channel. You're watching. See you.